눈쟁이.com? 아니다, 사이트는 이제 뭐 모르니까 제품 판매도 할 거고 서비스 제공할 거고 홍보도 할 거고 고객 모집 작용 뭐예요 다 있는데 지식 공유 커뮤니티 다 있는데?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윤쟁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홈페이지를 만들 거예요. 눈쟁전자 페이지 카페가 이미 있죠. 보시면은 카페는 눈쟁이.com으로 오시면은 이미 이렇게 연동이 되게 만들어놨어요. 눈쟁이.com도 있고 뭐 아이조코.com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. 제가 도메인은 많이 사놔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네이버 카페로 연동이 되게 해놨습니다. 근데 카페도 운영을 안 할 건 아니에요.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사이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네이버 카페로 운영을 하기에는 제가 뭔가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눈쟁 세팅 같은 경우도 페이지랑 연동을 하고 DB 제공하는 것도 좀 더 지금 이런 게시글이 아니고 좀 더 깔끔하게 뭐 그래프 표 막 이런 걸로 제공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카페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. 카페의 장점은 그거예요.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거. 그거는 좋지만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. 오늘은 테스트로 간단하게 제작을 해볼 건데 뭐를 쓸 거냐? 윅스라는 걸 쓸 거예요. 이게 좋은지는 모르는데 실제 사용한 유저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광고 아니에요. 아니 어딨냐고. 이거 너무 어려워. 쉽다며. 뭐야 네이버에서도 이런 걸 해? 이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연동도 될 거 아니야. 아니 뭐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알려줬어? 아 단점은 너무 양산형 웹사이트처럼 나온다고요? 아 못 바꿔? 남은 거는 피그마라고? 이거 아니면 피그마. 오 이것도 윅스 같은 거구나. 뭐야 팀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야? 아 팀에 여러분을 넣어서 노동을 시키자고? 아 그 방법이 있구나. 팀이랑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건 아주 혁신적인걸? 시청자를 좀 굴리면 웹이 하나 뚝딱이라고요? 돈 안 주고 노션으로 회의록도 정리하라고? 아 노션은 내가 또 있지. 노션은 제가 또 많이 쓰거든요. 오케이 좋아. 웹페이지 조작단. 기아는 급한 게 아니에요. 천천히 만들어도 돼. 오 나중에 포폴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도와만 주면. 아 그거는 제가 그 이제 사이트에다가 도와주신 분에서 이제 짱 박아두면 됨. 그거 하나만 해도 돼. 어 저거 저예요. 노션은 이제 그거죠. 공지랑 막 이런 거 정리해두고 실제 작업은 워크는 이렇게 하고. 이러면 진짜 회사인데? 잠깐만 이 정도면 그냥 회사 아니에요?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원래? 아 디코 말고 슬랙으로 쓰면 팀즈 쓸까요? 저는 팀즈 쓰거든요. 제 회사는 슬랙 쓸까? 아 팀즈는 내가 이제 그 쓰는 게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팀즈 쓰고 이제 그거 해도 되겠는데 회의 해도 이거까지 쓰면 진짜 회사임. 좀 맞네? 야 요즘 돈 많이 줘도 안 구해진다던데 공짜로도 구해지네. 열정페이 정신이라고? 아씨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.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아니 누가 하래? 나 하라고 한 적이 없어?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은 거야. 아 앱도 만들자고? 앱 개발까지 할까? 그럼 이제 백엔드 제작하는 사람도 아 백엔드를 하시는구나. 나 개발자 다 모았다. 개발팀 하나 만들었다. 진짜 가능하겠는데? 아니 나 진짜 대충 하려고 생각했는데요? 인원 선별까지 안 가냐고요? 오늘 인원 선별까지 해요? 아 좀 정해놓자.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까 누가 뭐 할지 정하죠. 오케이 좋아.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나중에 포폴에 쓸 수 있어요. 어? 제가 그 사이트 만드는데 그거 했다. 나중에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. 포폴에 쓸 수 있다. 기능 명세서 누구 하냐고요? 제 매니저죠. 왜냐면 저는 관리만 할 거예요. 기획은 따로 있어요. 징검다리 합시다. 징검다리 누가 할 거냐고. 빨리 기획 어디 갔어 기획. 오케이 책임 없는 그라.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프로젝트면 백엔드 어렵겠다고요? 아 백엔드가 어렵겠다는 거를 안 해요? 그러면 아시겠네? 들어오시면 되겠네요? 오호 침을 잘못 치면 안 되거든요. 아 네스트 안 해봤다고요? 안 해본 거는 중요하지가 않죠. 왜냐 어차피 천천히 하는 거라 배우면서 해도 충분하거든요. 난 분명히 윅스로 시작했는데 좀 많아지네. 몇 명이야? 벌써 10분이네? DBA도 모집해야 된다고요? DBA는 또 뭐하는 곳이죠? 네이버 만드나요? 아니 네이버 만드는 건 아니고. 아니 근데 너무 많음. 보통 스타트업도 5명 이내로 시작하지 않나요? 너무 많은데? HTML 딱 한번 써본 초보라고요. 아니 뭐 일단 들어오세요. 써봤다? 일단 들어와.
심심한데 들어가야 되냐고요? 안 돼. 아 잠깐만, 심심하다고? 심심하다는 거는 시간이 남는다는 거네? 시간이 나오면 배울 시간이 충분하다. 오케이. 저는 코딩을 배웠었는데 저는 이제 C 배웠기 때문에 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나를 코딩 시키려고 하지 마. 시간 많이 들어. 아, 나 코딩까지 하면 나 유튜브 못 해요. 아 제가 뭐 풀타임 뛰라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뭐 하루에 10분 약간 이제 한 30분 뭐 이렇게. 아 프론트엔드에서 이미 다 하고 계시네. 아니 난 천천히 좀 하시라니까요. 아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해. 천천히 좀 하세요. 아 깃헙에 마루님을 초대해달라고요? 마루님 빨리 그... 일단 저거 날아가네. 부럽다. 이건 진짜 스타트업인데? 이 정도면은? 너무 빡세게 하는데? 그쵸. 확실하게 이걸 만들고 시작해야 나중에 가서 이제 딴 말 안 하거든. 왜냐? 예를 들어서 보세요. 내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시스템 만들어달라고 했어. 그래서 이제 유저 계층 기능을 안 만들었어.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 칸이 빠져있겠죠? 여기 기능에 무슨 할당돼 있는지 다 아무것도 없겠지? 데이터베이스에서?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어? 유저 계층이 있어야 되는데요? 뭐 이러면은?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. 이걸 처음에 안 짜놓고 하면은 나중에 추가하려고 할 때 이제 정말 어렵게 추가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개발자분들이 이제 화가 나겠죠? 그래서 이제 기획을 다 짜놓고 원래 시작을 해야 돼. 기획을 다 짜놓고.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부터 뽑으면 안 됐어요. 기획하는 사람 한 명만 뽑고 기획 얘기만 한 일주일 동안 하다가 끝났네? 하면 이제 뽑아야 돼요. 개발자랑. 이제 그때 뽑았어야 했는데 좋겠어. 지금 다 뽑아놨기 때문에. 그나마 제가 이제 카페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죠.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들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있는 상황이라서. 그래서 그렇지 이거가 이제 처음부터 했으면은 본인도 요구사항을 정확히 모를 때 나는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나?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? 아 저런 느낌이었어요. 아 근데 지금 만든 건 아니야. 아 뭔데? 결과물 다 나오고 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? 아무튼 이건 아니에요.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건 아니에요. 노랑동네 합시다. 우리 노랑동네 오줌동네. 아 하얀색을 기반으로 노란색을 쓸 건데 노란색이 전체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. 조금 사고 사고네. 조금 사고 좀 웃긴데. 이거 구현하는 데만 한 달 걸린다고요? 그럼 백엔드를 이제 20명을 더 뽑으면 일주일? 파트별로 개발자 한두 명이 할당이 돼야 된다고. 그러면 아직 부족하네요? 잠깐만 노예가 아니 그 작업자분이 부족하시네. 잠깐만 아까 백엔드를 누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장난입니다. 아이고 정말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 게임할 거예요. 오늘 게임할 거야. 나 지금 7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? 아니 나는 아까 말했잖아요. 쉬엄쉬엄 좀 하시라고. 어? 쉬엄쉬엄 좀 하세요. 아니 돈도 안 준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. 나 퀘스트 드릴게요. 1년 안에만 끝내세요. 1년 안에만. 너무 짧게 하지 마. 이 정도 속도면 3개월이면 내가 봤을 때는 1에서 3개월 안에 테스트 서버 나올 것 같음. 슬랙 프레임란의 디자인 1안이 네? 벌써? 왜? 아니 왜 벌써 하셨어요? 아니 모집 공고도 수정을 해서 올리셨네. 무서우신 분들이시네 이분들. 아니 주말인데 좀 쉬시지. 지금 4인 큐인데 발로란트 하실래요? 아 좋죠. 아 발로란트 하자고 부르네. 어쩔 수 없네. 일을 하고 싶은데 발로 하자고 부르네요.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발로 하자고 부르면 나 가야지. 아 퇴근해. 내일부터 해. 천천히 해. 사이트 만드세요? 네. 제 카페 은둥이님이 맨날 보는 사이트인 줄 알았잖아요. 아 약간 쿨앤조이나 K사전 같은 맨날 보는 컴퓨터 커뮤니티 그런 거 만드는 거 맞아요. 리얼로 눈재가 맨날 보는 사이트는 그런 사이트들이야. 길이 안 바뀐. 진짜 그런 네. 사이트 맞아요. 눈쟁이 집 놀러 가잖아? 그럼 컴퓨터 정보랑 그 코인 그거밖에 안 떠 있어. 들켰네. 재미없어. 대신 컴퓨터끼리 교배하는 영상은 봤더라. 이상한 헐. 소리 하지 마세요. 헐 램을 막 뺐다 꼽는 거야? 그런 거 보면서 이번엔... 문정이 막 대단하네요. 아니 이상한 소리 이렇게 아니 이거 이번엔 좀 클 거다. 3080 그래픽 간다. 아 간다잇.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.